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5차 청원 현재 30% 달성했고요. 10일이 지났고 아직 20일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다. 5차 청원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관전 포인트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최후의 궁여 지책이겠죠. 1700만 투자자와 여의도 카르텔,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윤석열 정부의 정치 기반이 모피아랑 검찰, 쌍두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표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피아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버릴 수가 없는지 그게 오늘의 주제인데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뻘짓이 공매도 제도 개선안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다가 실패했고 대주주한테 화살을 돌리려다가 또 실패를 했고 전산화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이제 설득을 해봤으나 또 실패했고 다 실패하다 보니까 지금은 해외 IB로 화살을 돌리고 또 부동산 대책으로 시간 끌기 하면서 대충 때우고 있는 중이죠.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래도 뭐라도 하는 척은 했으니까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2월 하반기에 5차 청원이 테이블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 이 청원을 무시해버리면 1700만 투자자들은 대통령이 개혁 의지가 없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5차 청원을 들어주면 정치 기반인 여의도 카르텔의 밥줄을 대장이 뭐 이게 또 본인의 밥줄이기도 하겠죠. 여의도 카르텔들이랑 대통령 둘 중에 하나는 철퇴를 맞아야 끝나는 게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 전수조사 들어가면 대통령이 금융개혁 의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 정도의 판단 근거는 될 듯하고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5차 청원을 꼭 성공시켜서 궁지로 몰아넣어서 투자자들의 힘을 보여주자. 5차 청원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링크는 댓글 상단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오늘부터 제가 미미한 힘이 남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다급한 상황에서 누가 계속 똥볼을 차서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건지 엑스맨을 저 F킬러와 함께 찾아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의 똥볼로 시작된 숨바꼭질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면 5차 청원을 꼭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것이 믿기 힘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모피아 싹쓸이 이 정도면 검찰, 기재부, 연합정부 한겨레 기사인데 언론사의 정치색을 떠나서 현 정부가 모피아랑 검찰의 연합정부라는 그 근거가 골자고요. 수많은 기재부와 금감원, 금융위원회 수장들이 은퇴 후에 김앤장을 비롯해서 로펌에 들어가는 게 당연시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뭐 한덕수, 이헌재, 윤증현, 퇴직 후에 이 사람들은 다 김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자 출신 수장들은 대학 등 다른 길을 걸었지만 관료 출신은 거의 예외 없이 로펌으로 갔다. 차관이나 1급으로 물러난 관료들은 각종 금융협회장, 그 아래 직급은 협회 전무 이런 식으로 낙하산을 탔다. 예컨대 현재 금융권 5개 주요 협회의 회장은 모두 모피아 출신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협회들은 업계의 대정부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건데 업계는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고 관료는 고액의 연봉을 받아서 서로 윈윈하는 로직이고요. 이렇게 실명과 자료 화면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참고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회전문 인사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집단들끼리는 서로의 밥그릇을 당연히 지켜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사실상 감독이나 견제에는 전무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 바로 최상목입니다. 최상목을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 달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엄청난 사람입니다. 기관의 입장에서 최고의 금융기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고요. 현 정권이 그리는 모피아와 검찰의 콜라보에서 모피아 사이드의 대장을 맡고 있고 당연히 여의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윤석열 정권 초반에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중용이 되었고
2023년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기획재정부 수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최상목의 이력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위키에도 똑같이 경력이 나와 있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경력 몇 개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가 빠져있나 봤더니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 경력이 빠져있네요. 빙고. 신한투자증권 그 다음 경력인 농협대학교 총장은 기재되어 있고 또 농협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사이에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 이 세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빙이라서 누락을 한 건가 생각해봤는데 다른 경력은 초빙 혹은 개관도 다 기재가 되어 있다. 결국 현 기재부 장관은 신한투자증권 출신이다. 신한투자증권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5차 청원의 주인공이자 현 시점에서 여의도 카르텔의 독보적인 선봉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이력을 넣었다가는 좋을 게 없겠죠. 절에서 신한투자증권을 건드리지 않는 거구나 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누락을 뭐 일부러 했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근데 막상 또 경력을 진짜로 누락을 시킨 걸 보니까 또 더 확신이 드는 것도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이 지금 단두대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 본인의 경력을 누락시킨 건지 현 한국 금융의 실세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다.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면 최상목 경제수석도 인수위에 합류하기 직전까지 신한금융투자라는 대형 증권회사의 사외이사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라인펀드 설계와 판매에 깊숙이 관여돼 문제가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는 신한투자증권 사외이사로 일하며 1억 903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일을 했네요. 최상목이 두 개의 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받은 급여는 모두 2억 1,703만 원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것도 더블체크 해봐야 되는 건데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외이사면은 사이드잡이잖아요. 특정한 역할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 것일 텐데 당연히 그 역할은 신한투자증권의 수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지금이든 훗날이든 신한투자증권을 잘 봐달라는 의미의 그런 고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니까 사이드 잡만으로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었겠죠. 현 정권의 한 축인 모피아의 수장의 전 직장은 신한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경력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누락을 시켰다. 이 두 가지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최상목의 과거는 구설이나 뭐 사건 사고 같은 게 없었나? 지금 최상목이 억울할 수도 있는가?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최상목의 사건 사고를 보면 현재 불법 공매도보다 유일하게 더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부동산 PF죠. 최상목이 경제수석 당시에 부동산 PF 조기 대응에 실패해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고요. 무능이든 부패든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부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12월 29일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 시장 안정조치를 필요하다면 더 확대하겠다. 한마디로 안 그래도 대처가 늦어진 것에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이 부도덕한 이 사태의 원흉인 건설사나 증권사의 출혈을 혈세로 막아내겠다는 방안을 낸 사람이 바로 최상목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죠. 국민들의 혈세로 증권사의 부실을 막겠다. 이쯤에서 청원이 왜 무시가 되는지 알 것 같죠. 설마 개인 투자자들, 국민을 위해서 증권사를 칠 인물로 보여지진 않잖아요. 최소한.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미르재단의 사업자 선정 논란이 있는데 최상목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이었고 실질적으로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물액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이런 사람이. 뭐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 때 활약상들이 더 많이 있는 인물이고요.
권력의 수뇌부들의 불을 읽어주는데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임이 근거가 되는 그런 기사인 거죠. 뇌피셜이지만 박근혜 정권에서의 활약상을 윤석열이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눈여겨보고서 스카웃을 한 뭐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상황이 아닐까. 어쨌든 최상목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40억 원에 달하고요.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직 후 공개한 재산보다 21억 7,863만 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누락돼 있는 신한금융투자 사회이사 경력이 딱 재산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시기랑 겹치고요. 우연은 아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최상목의 재산의 증가폭이 아니죠. 신한투자증권은 최상목을 통해서 얼마나 큰 수혜를 보았을까?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입장에서도 상승 가도를 달리는 실세와 연결고리를 뭐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단하고요. 다른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건드리기가 매우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이유 2. 22년 6월에 채용 비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조용병 신한그룹 회장에서 진옥동 회장으로 수장이 교체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고요. 비리를 통해서 채용시키려 한 사람은 누굴까? 금융감독원 임원 아들 3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인정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났다가 항소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났고요.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채용비리 사건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왔던 일관된 판례 흐름과 배치되는 판결이다.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신한이니까 무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터치할 수 없는 수준의 힘을 가진 증권사가 바로 지금의 신한투자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은행 채용비리에서는 이제 8개월 실형을 확정한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황당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관계겠죠. 이 둘의 조합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정계든 법원이든 어디도 검찰이든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인가. 뭐 기브앤테이크라는 관점에서 금감원이 신한은행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신한금융그룹을 단지 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들에게 손해를 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해가 간다. 오늘의 방송의 내용은 당연히 빙산의 일각이고요.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서 활약할 인재들의 이익과 국민들의 이익이 정확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로부터 착취한 돈으로 배를 채우려는 전략은 난관에 봉착을 했다. 그 난관을 5차 청원으로 보여주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의도의 괴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